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세리캠. 네, 몇 색깔 비중은요? 36,000원에 한 9%라 했는데 한 7%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2차전지들 되게 힘들죠? 예, 예. 예, 오래 걸려요, 이거. 아, 그래요? 예, 오래 걸리죠. 예. 다, 이게 뭔지, 주가라는 거는 그, 이 업황이라 그래요. 업종과 업황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차전지 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뭐 별로죠, 안 좋죠. 별로죠. 근데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은 또 뭐가 안 좋냐면, 신규 상장주잖아요. 네네. 신규 상장주는 제가 방송에서 매번 얘기했던 게 2, 3년 지나면 진짜 많이 후회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신규주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신규주 거래할 때는 2년 후 통계를 내보면 그래요. 2, 3년 정도 후는 그 가격이 저점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점 라인인 거예요. 그때까지 줄줄줄 빠져버려요. 가격을 만드는 형성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개인들 손해 많이 보거든요. 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럼 물을 더 타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빨리 빠져 나올랐고요. 어제 사실은 물을 좀 더 탔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만약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려갈 것도 생각해야죠. 그럼 내려갈 때 내가 단가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는 추가 매수를 했는데 밑으로 밀렸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떨어질 때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선생님 올라갈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지금 혹시 떨어질 거 네. 22,000원, 23,000원 밑에 갔다가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안 됐어요. 전환은요. 안 됐어요? 예, 네, 전환 안 됐어요. 전환되는 거는 이제 거래가 이런 그 과대 낙폭주라 그래요. 이런 네네. 것들은 거래가 팍 터져야 돼요. 거래가 없습니다. 예, 네,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 추세 전환 아닌 거예요.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실적 자체도 안 좋고 시가총액도 좋잖아요.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은 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 선절 문양 많이 나와요. 최근에 외국인 좀 들어왔네요. 예, 예. 천만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외국인도 검은 머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검은 머리 외국인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보다는 잘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이거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바닥 잡으러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네. 반등을 하는 어느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 거래 터지는 네. 게 있죠. 이게 거래 터지면서 밀렸잖아요, 이 자리요. 예, 예. 이 물량이 한번 나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밀렸을 네. 때, 여기 밀렸을 때 중간값까지 올라와요. 그게 이제 35,000원 라인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주가를 매수할 때는 이 회사의 근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거래는 되냐. 여기 보면 막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네네.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되면 이런 그래프가 안 나와요. 쫙 어떻게 깨끗하게 나와요. 이거 봐봐요, 깨끗하죠 얘는. 네네. 봉들이 깨끗하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 종목을 이거 보면 얘는 지저분하죠. 봉들이 어때요? 지저분하죠? 예.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 안 되는 주식을 사가지고 마음고생 하실 필요 없고요. 들고 계시다가 내 가격 오면 파시면 돼요. 팔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사지도 말고, 그냥 팔지도 말고, 기다려서 내 가격에 파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럼 2차 전지는 언제쯤 뭐.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2차 전지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주 외에는 이런 조그만 종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빠질 때 더 빠지고요. 올라갈 때는 잠깐 빨리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보면 다 빠져요. 실적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내 매수권은 파세요. 그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손절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가격 오면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매도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